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 홍입니다.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을 위해 나이 들수록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만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새겨두고 무조건 많이 하고 살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길 바쁘니까 서둘러 가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hell,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첫 번째, 다견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라.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지만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부모의 돈으로 누군가가 떠먹여 주는 공부. 시험 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공부. 수험서와 문제집과 함께 하는 공부. 금방 외워서, 금방 풀어서, 금방 결과를 얻어, 금방 잊어버리는 공부. 점수와 진학, 취업 같이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호흡이 얕고 가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억지로 했다 보니 학교문을 나서면 책만 봐도 지긋지긋해지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가쁘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에 숨을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과 뇌에 불어 넣어주듯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두 번째. 다동. 많이 움직여라.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져서 몸을 끌고 다니기 전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네 가지 운동을 조화롭게 맞춰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세 번째. 다욕. 따뜻한 물에 매일 목욕하라. 목욕이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좋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능이 있고 두통이 감소되고 욕조의 수증기로 인해 기침과 독감 증상을 완화해주고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더구나 심리적으로 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울분과 분노도 가라앉고 긴장도 풀어주고, 불안도 가라앉혀줍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열세 가지, 네 번째, 다접. 남녀가 서로 생각하고 만져주고 접촉하면 활력이 생긴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오늘 아침 일어나 포옹하셨나요? 입맞춤도 하셨고요. 나이 들어가면서 배우자를 무슨 나무조각, 돌조각 보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나이 들어 남사스럽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남들도 다 그냥, 그냥 그렇게,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돌이켜보시면 오래전부터 부부 사이가 그렇게 밍밍하고 건조했을 거예요. 괜히 나이 탓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이제 노력하기도 싫으니까. 나이 들어서도 배우자의 애정을 느끼고 서로 스킨십을 하는 부부가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부부 사이에 떨어진 친밀감은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다섯 번째, 다소 많이 웃어라. 놀람, 불안, 초조, 짜증과 같은 감정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여섯 번째. 다망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라. 인생의 특성 중 하나가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는 일은 더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로 상처 입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보이잡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인생에서 후진기를 넣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로부터 배우고 깨우쳐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게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그첫 번째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7번째. 다정. 마음을 고유하게 가져라. 마음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웃을 때처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 박동과 뇌파는 안정화되면서 몸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르토닌이 분비가 되고 열정과 활력을 이끌어주는 도파민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때 분비되는 그래서 관계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여덟 번째. 다용. 용서하고 너그러워져라.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의 최고 형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앞서 다망.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서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그 시절, 상처 입힌 나쁜 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지세요. 너그럽게 바라보면 찌뿌렸던 미간도 펴지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아홉 번째 어유 다인!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옛 성인들도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는다는 것을 부당한 일에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그저 말없이 피하고 웅크리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에 휩싸여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나무라고 때립니다. 재분에 못 이겨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소를 퍼붓죠.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약고 하찮은 것인지 그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참는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 복이 따라올 수밖에요.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열세 가지 중열 번째. 다 용. 매사에 용기를 가져라. 내가 할수 있을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 탈입니다. 아이고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무엇이고. 힘에 붙여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여러 번 나눠서 쉬었다 쉬었다 그렇게 해서 끝내도 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좀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 될게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11번째 다애 많이 많이 사랑하자.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요즘 사랑이란 말이 하도 흔하고 또 가볍게 여겨져서 당신은 더 이상 사랑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말씀처럼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사랑만큼 좋은 표현을 찾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자주 사용합니다. 남들이 하찮게 쓰고 너무 쉽게 사용해도 뭐제 자신만은 귀하게 여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그 마음이 상대편에게도 전해질 것이고 행동을 보면 아, 남들이 가볍게 얘기하는 사랑하고는 다르구나. 저 사람의 사랑은 진실하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기만으로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잠시라도 미움과 증오로 자리를 내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12번째 다보 많이 걸어라 너무도 편리한 세상입니다. 일부러 걸으려 들지 않는다면 몇 걸음만으로도 일상을 지내는데 아무런 하등의 불편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굳게 마음 먹고 걸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의 좋은 점은 지난 영상 무조건 적게 하고 살아야 하는 다섯 가지에서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고 살아야 좋은 13가지 중 마지막, 13번째, 다설. 배설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지녔다고, 인간 스스로가 영장류라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뭐, 고매한 척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존재인 척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운동 적절히 해서 땀 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울음도 터트려서 눈물도 쏙 빼줘야, 마음도 개운해지고 잃었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눈물도 땀도 대소변도 잘 배설되어야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편안합니다. 모름지기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들은 무조건 많이 하고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13가지 외에 또 어떤 좋은 것들을 하고 사시는지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마음 건강, 몸 건강에 좋은 일만 하고 지내시는 하루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